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점이 뭐냐면 아마추어는 보고 한다, 프로는 안 보고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딱 정리하세요. 그럼 내가 안 보고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마추어는 그냥 하지만 프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프로라고 그래. 프로페셔널, 직업 정신인데. 왜냐면 자기가 직업적으로 한다면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목표를 세울 때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자기가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는 이런 것을 만약에 직업으로 뛰어들었다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10명은 만난다. 만나서 최소한 3명은 내가 딱 앉아서 설명 이런 것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3명 중에 한 명은 실제로 함께 하는 계약서를 쓸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봉은 기본적으로 이래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10, 3, 1, 1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화장실 그게 딱 붙여놔놓고 맨날 나는 오늘도 10명 중에 3명 만나서 1명 계약 쓰고 연봉 이렇게 하고 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에도 딱 이어다니고 써가지고 목표. 그래서 저녁 때면 잘때 오늘도 10명 만났나? 3명은 이야기를 나눴나? 1명 계약 쓴다? 이런 식으로 6개월 정도 가보잖아. 그럼 어느새 보면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에너지가 모여서 자연스럽게 굴러가. 그래서 6개월은 프로라면 철저히 모르는 분한테 해야 돼요. 6개월을 내가 아는 뭐 누나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좀 안면 있는 사람 하잖아. 땡. 왜냐면 그거 끝나잖아. 끝나면 영업 못해. 그래서 보험이나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아는 사람 했다가 나 영업 못해서 다 그만둬. 왜? 그분들은 내가 설명을 잘해서 잘안 내서 해준 게 아니고 한 면으로 그냥 내가 할줄 몰라도 들어준 거거든. 들어줬는데 실적이 나왔다면 은근히 내가 잘하는 줄 착각한다. 그 6개월이 지나잖아. 그럼 아무도 다시 안 해줘. 왜? 한번 해주지. 대부분 다두 번, 세번잘안 해줘. 왜? 그때는 한번 들어줘야 되거든. 왜? 아이, 인간이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잘 알고 있으면 뭘 한다면 응원해야 되겠다고 해주는 거거든. 근데 내가 정말 똑순하게 잘 알아서 할 때까지는 그런 사람 전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도 안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서 하니까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 그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또한명 하면 그때 이제 요소 노하우가 생겨. 아, 요래 보니까 안 되네. 또 요렇게 알고 계속 업그레이드. 그래,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이게 사고가 다르지. 왜? 긍정으로 해석해서 끌고 나가니까 힘이 더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치킨 할아버지가 1000분 넘게 실패한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한 거거든. 그 1008번째쯤 이제 업그레이드 되니까 1009번째 듣는 사람은 이거 사바하면 완벽하게 되겠다. 왜? 그동안 해보면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달라드니까 말도 안 되니까 아 그럼 다음에는 업그레이드 해 가서 가봤다. 그럼 거기서 그거 안 되니까 또 업그레이드 1000번 했으니까 얼마나 잘 됐다. 그지? 그래서 모르는 분한테 가서 왜안 되는가를 업그레이드 시켜도 6개월 정도 하잖아. 그럼 6개월 되는 도사가 돼.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판매왕 이런 사람처럼 아는 사람한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6개월 동안은 모르는 사람에서 이렇게 자신감이 딱 붙어가지고 그러면 뭐 대단히 그물로 낚는 법을 친다고. 그물로 1대1로 낚시로 낚는 것은 초보 때 하는 거야. 그물치기. 왜? 회사 근처 찾아가서 내가 삶 설명하겠다. 그 자리에서 단체로 받는 거지. 그물치기. 그래서 프로가 그러려면 내가 실력이 얼마나 대단해서 한번 뜬데 혹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게 프로 정신이라 해서. 프로는 이 분야에서는 나는 절대로 2등 안 한다고. 내가 최고다 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연마해서 딱 써야 프로 다음 프로. 그래서 프로는 이렇게 피. 첫째는 발바닥에서 피가 나도록 뛰어야 된다. 피. 그 다음에 알이야. 다리 알통에 배 있나? 그냥 프로 아니고 프로. 그죠? 다리 알통까지 피가 나도록. 알통이 배 있도록. 그 다음에 온대. 오는 5만 가지 질문에도 다 능수능란하게 대답해. 그게 바로 프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
발에 퉁퉁 붓고 그럼 뭐 들어서 이제 따뜻한 조교개나 달구든지 매서 풀고 그렇게 해서 오로지 저런 것도 빨리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탁탁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부를 최고로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해놨으니까 누구하고 붙어도 게임 자체가 안 되잖아. 이게 뭐 공부의 힘인데 그냥 프로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 어떤 분야 사람 만나도 그 분야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 제가 그전에도 치과 만나면 치과에 이빨을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지 이런 이야기 해주거든. 치과 원장이 놀래. 아니, 그때는 스님인데 스님이 무슨 치과에 치아 만드는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독일에서 나온 걸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아니, 뭐 도대체 산적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서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와, 이분은 믿을만 하다. 딱 마음이 생겨야 그냥 도와주고 다 달라들어. 그 뭐 제품 내가 그러잖아. 제품 얘는 물어보지도 안 해. 그냥 하신다니까 무조건 내가 하신다 하면 들어주라. 무슨 따지냐 이렇게 해서 출발을 시키고 왜 응원해주거든. 응원해주고 이제 잘하면 그는 다음 단계야. 누구나 처음에 할 때 응원해주고 싶잖아. 뭘 하려니까 딱 그거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지. 지금 뭘 따지지 마. 응원해야 된다. 왜 뭐 해보겠다. 그렇게 이런 거예요, 사람. 그래서 프로는 첫 번째 6개월에는 모르는 사람한테 하도록 공부를 어마어마해서 시작하는 게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듣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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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